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노래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앞으로 제가 저는 노래 수업을 다른 노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여기로 노래교실 나오실 분들은 나오실 때 볼펜을 한 자루씩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낙서를 조금 많이 시킵니다, 제가. 그 악보에다가 낙서를 어떻게 시키는지 오늘은 악보를 복사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딱 해놨어요. 그죠? 동그라미도 쳐있고요. 네모도 쳐있고요. 세모도 쳐있죠?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 노래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쫙 들어보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노래가 많지 않거든. 이런 노래는 신경을 좀 써야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국거리 장단이에요. 덕이덕 쿵덕 덕더러럭 쿵덕 하는 거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뭐 다 익숙한 리듬이니까 리듬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부르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부르는 노래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쳐놨나 한번 볼게요. 한번 악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같이 한번 흥얼흥얼 따라 불러보세요.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고 한다. 사뿐히 걸어도 될 법도 한데 갈 길은 멀다. 울고 울고. 여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앞뒤로 봐도 동그라미 쳐놓은 건 이것 두 줄 뿐이네요. 그죠? 그 다음 볼게요.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고도 지고도 못 갈 것으로 네모를 두 개를 쳐놨는데, 왜 그러냐, 위에,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하고 밑에,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똑같은 거 두 번 부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네모 두 개 쳐놨습니다. 맨 밑에 줄 보세요.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넘어가세요. 무엇이더냐? 요것도 네모인 거예요.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는 나들이 나갔세. 요것도 네모인 거예요. 즉 이 노래에서는 네모가 지금 네 번 나옵니다. 앞뒤로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 세모입니다.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제가 귀찮아서 세모를 크게 하나 쳤지만 요거 한 줄하고 그다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한 잔 술 걸치니 그만일세. 요것도 세모 두 번인 겁니다. 즉 이 노래에서는 네모만 한 줄 연습 잘 해놓으시면 이 노래 반을 부를 수가 있다. 요렇게 노래를 모양별을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요렇게 하고 연습을 하면 노래 연습하기가 좋죠. 일단 제일 중요한 네모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사는 게 무엇이냐는 제가 세 글자씩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거는 노래를 이렇게 탁 땡겨주세요.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밑에 거 한번 불러볼게요.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시작.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잠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나 이유는 저는 알죠. 선생이니까.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콩나물 대가리를 한번 보세요. 잘난 게 있냐? 보세요. 위에서 내려 밑에서 올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네. 기본 멜로디예요.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짜놓으면 노래는 별거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로 해볼게요. 시작. 위에서 내려 밑에서 올려 이거야. 맨 밑에 줄 천년을 시작. 천년을 살래
똑같단 말입니다. 뒤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 보세요. 꽃도 보고, 띵도 보고,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그죠? 요거는 끝난 거 가십니다. 앞으로도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시작. 이게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이 노래를 못했거나 뭐 노래가 어렵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단지 세월이 잘못을 했습니다. 세월이. 왜? 여러분 새바닥이 못 따라가. 노래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새바닥이 못 따라가. 생로병사, 생로병사 시작. 한 번에 가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잖아. 생로병사 시작. 그늘 아래 눈 두 글자씩 동그라미 쓰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로병사 그늘 아래 시작. 생로병사 그늘 아래 동그라미대로만 부르면 돼요. 모두 고개 숙여 시작. 여기도 네 글자 동그라미 쳐놨네. 모두 고개 숙여. 숙이 저 밑에 있습니다. 쿡 쳐박힙니다. 모두 고개 숙여 시작. 모두 고개 숙여. 자 이제 됐어요. 그럼 네모 두 개를 연속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잘난 것부터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이게 제일 어렵네.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시작. 너무 낮아요? 부르기가 좀 힘듭니까? 위로 조금만 올릴게요. 지금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고도 지고도. 여기도 쉽네. 세 글자씩밖에 없네. 시작. 이고도 지고도 못 갈 것을, 못 갈 것을. 못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나 저 불펜 있는 식으로. 무엇을 세게 부르셔야 돼요. 자 이제 네모는 연습했습니다. 두 줄. 이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멜로디는 연습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잘난 게 뭐냐, 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고도 지고도 못 갈 것을. 불러집니까? 맨 밑에 줄로 갑니다. 시작.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듯 나들이 나갔세. 요겁니다. 똑같아요. 구름에 동그라미 친 거는 왜 세 글자 두 글자씩 동그라미 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네 줄 연습했는데, 자 노래 연습을 멜로디를 연습을 하게 되면 곡을 내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부르는 연습이 제일 좋아요. 한번 볼게요. 우리 네모 네 개를 억수로 빨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억수로 빨리. 억수로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 됐는겨? 네. 뒤지게 빨리 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서도 많은데 빨리 가면 새바닥 바쁩니다. 준비.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들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고도 지고도 못 갈 것을. 맨 밑에 줄.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듯 나들이 나갔세. 입에서 나옵니까? 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했지? 못 갈 것을.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내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잠깐만요. 먼저 말씀드릴 것. 동그라미 친 거 말고는 노래를 끊어서 불러주세요.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데가 시작.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데가. 보시면 니에다가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거는 세게 부르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수업할 때도 볼펜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늘 아래 네가야 시작.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데가. 내가에는 체크가 없다는 거는 세게 부르지 마시라. 땅을 딛는 데가 시작. 땅을 딛는 데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 춤이 절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시작.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자, 동그라미 친 것만 땡기고 나머지는 끊어 부르라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사 보지 마시고 콩나물 대가리 보세요. 똑같은 노래를 두 번을 불러야. 노래가 똑같아. 그걸 두 번 부른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두 번을 불러. 가사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똑같은 노래를 두 번을 불러. 근데 잘 보시면 똑같은 노래인데 또 볼 수가 높고 어깨춤이 한 칸 밑에 있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그죠? 저를 보세요. 그거는 어떤 노래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나올 때는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세게 부르고 살살 부르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앞에를 도울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와, 잘했다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도울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됐네요. 그거란 소리예요. 그거.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늘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을 딛는 데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얼씨구나 좋다 시작. 얼씨구나 좋다. 하늘 아랜 네가 하나 똑같은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 다 뒤에다가 길다 이렇게 써보세요. 뒤에 보면 얼씨구나 좋다 한 번 더 나오죠. 그건 가로에 있는 건 악보상에 가로에 있는 건 재발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이건 코러스 코러스. 이 또 이거 연습을 시켜놓으면 또 노래방 가서 혼자 그런다.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은데 지화자 이질 않았니? 그러면 자기만 바꾸고 노래는 하나도 안 멋있어요. 가로에 있는 건 누가 해준다? 노래방 기계가 해줘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가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그렇지.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제 노래 다 배웠어요. 이거 이따가 부르면 그냥 불러줘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좋다 좋네 보면 조대다가 체크해놨다 그죠? 왜요? 왜 웃어요? 가사가 좋으신 걸 나보고 웃자라고요. 세게 부르라고. 얼씨구나 좋다. 여기 계신 형님들 거랑 좀 달라요. 딱딱 서있단 말이지. 뒤에는 조시 높아요. 가사 얘기하는데 왜 웃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야 좋네 좋네 좋옷이 먹네 옷이 좋옷 그죠? 자 이제 됐어. 그럼 노래 아니야. 한 잔 술 걸치니 그만일세 시작. 한 잔 술 걸치니 그만일세. 그에 달하듯 체크해놓은 걸 세게 부르라는 거고요. 만 만에 보니까 갑자기 빨간 줄이 한 장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앞으로 제가 노래 교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를 이왕에 한 줄 불러도 맛있게 부르자는 거거든. 맛있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기호들이 있어요. 요건 빨랫줄. 요건 누가 봐도 무슨 모양이야? 눈깔이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람 얼굴 그린 눈깔이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만일세가 아니고 그만
얼굴 눈깔이 이래. 다시 한 번.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한 잔술 걸치니 그만일세. 그렇지. 나를 봐야지. 그만할 땐 나를 봐야 돼. 그만일세. 이제 세모도 연습 끝난 거예요. 저 볼게요. 그러면 잘난 게 뭐냐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입에 붙이기만 하면 돼.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보도 지보도 못 갈 것을.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 춤이 절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한 잔술 걸치니 그만일세.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득 나들이 나갔세. 봐요.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번씩 배웠지만 불러친대 이거죠? 입에만 붙으면 되겠다. 그 뒤에 별표. 30대는 시속 30, 50대는 시속 50, 70대엔 겁나게 빨라. 아가는 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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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창. 세게 부르세요. 여기는 굳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간주야. 간주. 간주. 노래 간주 동안에 심심하니까 거기 보면 30대 50대 70대는 아마 노래방 기계가 해줄 거예요. 딱 뒤치기 빨리 부릅니다. 잘난 게 뭐냐부터 시작.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노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보도 지보도 못 갈 것을. 하늘 아래는 네가, 땅은 있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니 어깨 춤이 절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한 잔술 걸치니 그만일세.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득 나들이 나갔세. 기다렸다가 30대에 시속 30, 50대에 시속 50, 70대엔 겁나게 빨라. 아가는 아창 아창. 창, 창에다가 별표 내놓으셔야겠다. 아창 아창. 이제 동그라미만 연습을 후루룩 한번 해볼게요. 가도 됩니까? 네.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시작.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끊어놨죠? 네.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아닌 건 우리 다 끊어서 부르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다 다음에 쉼표. 숨만 쉬면 죽을까봐 찍어놓은 거 아닙니다. 중간 반드시 끊어주세요.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시작.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쉽네.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곤 한다. 시작.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곤 한다. 뭐 부르기 쉽습니다. 왜냐면 1층 3층 2층 1층 끊어서 부르시면 돼요.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곤 한다. 하곤 한다. 고래 빨랫줄. 아까 우리 빨랫줄 보면 무조건 눈깔을 한번 하곤 한다. 그럼 첫째줄 다시 불러볼게요. 시작.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곤 한다. 사뿐히 걸어도 될 것도 안 돼. 시작. 사뿐히 걸어도 될 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올렸다 위에서 내려야. 사뿐이가 제일 높아요. 잠. 될법도가 제일 높아요. 사뿐이 걸어도 시작. 사뿐이 걸어도 될법도 한데 사뿐이 걸어도 될법도 한데 갈 길은 멀다 울고 울고 마지막에 울고 울고만 신경 쓰세요. 울고 뒤에 빨랫줄 눈가리 뒤집으면서 울고 울고 시작. 다시 불러볼게요.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고 난다. 사뿐히 걸어도 될 법도 한데 갈 길은 멀다 울고 울고 찰난 게 뭐냐 잘 살아. 이제 됐잖아 그죠? 뒤는 연습했잖아. 그럼 동그라미도 뒤지게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살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고 한다. 사뿐히 걸어도 될 법도 한데 갈 길은 멀다 울고 울고 찰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신노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고도 지고도 못 갈 것을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데가 더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한 잔 술 걸치니 그만일세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득 나들이 나갔세 30대의 시속 30 50대의 시속 50 70대의 겁나게 빨라 아라는 나차나차 되겠습니까? 네. 불러치겠습니까?